어머니의 상황이 이해돼요.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죠, 머리로. 근데 실제 어머니의 딸인 정민 씨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,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,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는, 진짜 일어났을 때는 정민 씨는 본능적으로는 버려진 거예요. 버려진 거예요. 맞아요.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. 제가 좀 뭔가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예민해요. 딴 사람보다. 뭐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이 친구가 싫어졌고 우리가 안 맞고 뭐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잡아요. 뭔가 남겨지고 누군가가 떠난다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고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지. 그렇죠. 정민 씨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그 공포감,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유기에 대한 공포, 이게 다 있어요.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생기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사랑받고 가장 힘들 때 가서 어깨에 기대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주 많을 거예요. 의존적 욕구를 확 채워주는. 맞아요. 근데 그것도 드러내거나 인정하는 게또 공포스러워, 기본적으로. 그래서 꽉 누르고 있어요, 제가 봤을 때는. 맞아요.